제발 자기야, 미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꾸금 웹툰 웹소설 추천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신세계를 맛보게 해줄 신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쌈. 솔직히 요즘 꾸금 웹툰 웹소설들 먹이업에서 15세 강등시켜버리는 거 나만 화나?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제 듣기만 하면 꾸금 귀를 가짐 쌉 가능. 여러분 핸드폰도 필요 없이 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완벽한 뜨밤 그리고 반려기구와 쿵짝쿵짝 파트너가 될 겁니다. 에어팟, 이어폰 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뿅 가버리는 19금 오디오 추천 들으러 가보실까요? 뒤로 갈수록 기가 살살 녹아내리는 고수위 작품들만 준비해왔으니까요. 유교걸들은 마음의 준비 단디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제가 재미있게 들은 장편 꾸금 오디오 드라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BL계의 교과서, 집착공의 클래식 같은 작품이죠. 유우지 작가님 원작의 패션입니다. 누구지? 그 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너는? 패션은 이 꾸금 BL계에서는 필독서 같은 작품인데요. 특히 소설만큼 오디오도 아주 유명해서 원작에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은 제가 거의 유일하게 공보다 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누구지? 이 방 주인의 조카지. 둘째 조카겠군. 언젠가 기회 있으면 다시 보도록 하지. 살인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치명적인 미친놈. 처음에는 뭐 이리 미친 또 있냐며 정태희 제발 도망쳐를 외치지만 내용이 진행될수록 흐린 귀와 흐린 눈으로 둘 사이를 응원하게 됩니다. 정태희 역의 김현욱 성우님 목소리가 끝내줘요. 큼직한 머그컵이 작아 보일 정도로 커다란 손인데 투명하리만치 하얗고 아름답다. 그저 감사할 따름, 듣는 내내 기호강을 하실 수 있고요. 거대한 스케일의 스토리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성을 즐기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쭉 정주행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소개할 오디오 드라마는요. BL계의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죠. 아마긴 작가 원작의 눈의 여왕입니다. 와인이라도 마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먼저 씻겠습니다. 타고난 나쁜 남자, 섹시한 사디스트, 아늑한 쓰레기통 BL을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눈의 여왕은 아마긴 작가님의 인기 판타지 BL 소설인데요. 제가 원래 서양풍 BL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서양풍의 공과 수의 서스펜스 넘치는 로맨스가 아주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폭력적이고 타락한 어느 도시에서 매음굴 한 구석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레이가 나옵니다. 오늘 밤도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남자와 곧장 동행할 예정이다. 레이는 고단한 삶을 잊기 위해 아무나 고른 파트너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 그 파트너는 포우 메사라로 레이가 보좌하는 귀족 반대편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왜 자꾸 얼굴을 돌립니까? 그냥 습관이에요. 메사라는 변태. 짱변태. 서로 적인 것을 모르는 두 사람은 쫓고 쫓기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특히 꾸금신에서는 더티한 대사를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무리가 안 간다면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내가 그쪽을 쳐다보는 게 싫어서 그럽니까? 아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만지는지 설명을 해달란 말이에요. 사실 눈의 여왕은 스토리가 쉽고 가볍지만은 않은 작품입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꽤 복잡한 판타지물인데요. 들어보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설을 통해서 세계관을 이해하신 뒤에 오디오 드라마로 넘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제가 앞서 소개한 두 개의 작품은 모두 오디오 코믹스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오디오 코믹스는 인기 웹소설이나 웹툰을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작품 이외에도 대표작으로 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워커온워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있고 앱도 있는데요. 19금 작품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최초 구매를 하셔야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제부터 소개할 작품들은 강력한 자극의 꾸금 ASMR 스토리입니다. 플링이라는 여성향 오디오 스토리 앱에서 독점 연재가 되고 있는데요. ASMR인데 스토리? 이 신문물은 대체 뭐냐? 청각의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ASMR에 꾸금 로맨스 스토리가 녹아들어있는 그야말로 귀를 가진 폭발. 현재 아이폰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지만 조만간 안드로이드도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앱에서 간단하게 성인 인증하시면 바로 구매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훈훈한 남사친, 자꾸만 야한 꿈에 나온다면? 내 마음을 흔드는 남사친과의 꾸금 로맨스를 그린 꿈속 그 녀석입니다. 잠깐만, 너 나 좋아해? 풋풋하고 귀여운 대학생 꾸금 로맨스를 그린 단편 헤테로 작품인데요. 6년 이상 서로 프렌드존인 남사친이 갑자기 매일 밤 꿈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을 함께하게 되는 여주는요, 남사친만 보면 자꾸만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이 꿈이다.
너 욕구불만이야. 어디 남자가 없어서 이준혁을. 어머. 이 와중에 남사친이란 새끼는 넌시 눈으로 관심 있는 후배가 있다며 난리를 피우는데요. 아니 들어봐. 김세희라고. 가서 좀 친해져 보려고. 신입생 환영회에 갔다가 만취를 해서 꿈 얘기를 하고만 여주인공 그녀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가 어제 그랬잖아. 꿈에 내가 나온다고. 꿈에서 우리가 뭘 하는데?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귀여운 여주, 그리고 눈치는 더럽게 없지만 훈훈한 남사친의 19금 티키타카를 듣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인데요. 대학교 로맨스 장편으로 만들어주셨어도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뒷얘기가 궁금해지는 대학생 로맨스 스토리이고요. 훈훈한 남사친? 응, 없어. 풋풋한 구금이 있었다면 여기엔 끈적하고 질척한 구금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바로 버블입니다. 하고 싶어? 나도. 이 작품 역시 헤테로 단편 스토리인데요. 남주가 여자친구를 위해 호텔에서의 럭셔리한 호캉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게 있거든? 잠깐만. 천천히 하자. 정말 감사합니다. 단편 작품이라 크게 서사가 있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남주의 야함과 도발, 목욕물 소리가 찰랑찰랑 귀를 간지리는 와중에 남주의 더티한 대사와 신음소리. 청자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남주가 나에게 말을 거는, 즉 청자와 상황극을 하는 ASMR 장르물이라는 것인데요. 마치 내가 남주와 함께 욕탕에 앉아있는 듯한 사실적인 ASMR과 대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드라마 같지가 않고 현실적인 남자친구 목소리 같아서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우리 대린이들, 특히 반려기구와 함께 하실 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버블 해, 두 번 해, 나중에 고맙다고 울지나 마세요. 다음 작품은 무려 BL계의 레전드 성우분들이죠. 최한석, 신범식 성우님의 미친 케미를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꾸금 BL 터치를 소개합니다. 여긴 뭐하러 왔어요? 선생님. 이 늦은 밤에 뭐하러 왔냐고. 믿고 듣는 두 성우의 큐레이터와 천재 화가라니 이미 둘의 관계성 미쳐 벌임. 화실을 운영하는 형원은 그림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화가 수영을 발견하고 그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화실로 데려와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요. 사정이 좋지 않은 수영을 지원하며 그가 작품을 그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형원. 둘은 엄연히 비즈니스 관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수영의 행동에 형원은 점점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요? 며칠간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림이나 그려요. 저는 신경이 쓰이는데요. 지금 1화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2화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수영은 열심히 도망치려 하고 형원이 그를 놔주지 않는 술래잡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수영씨가 믿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으니까 그냥 더 선생님 맘대로 하시라고요. 감성적인 분위기가 깊게 깔린 작품이고 수영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짠내가 벌써 여기까지 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요. 제가 이걸 사실 소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기에 여러분에게도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댕댕미 넘치는 남친을 쌍코피 팡팡 터지게 괴롭히는 스토리. 들켜버린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제발 자기야. 미칠 것 같아. 이 풀링에서 성우를 다 공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우님 작품 좀 따로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간략하게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한동안 바쁜 여자친구 때문에 똘똘이가 제어 불가 상태가 돼버린 남친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방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갑작스러운 여친의 방문, 그의 은밀한 해결책이 들켜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 집 앞? 잠깐만! 극 초반부터 남주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수습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응? 벗어? 부끄러운데. 처음에는 여주가 너무 짓궂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점점 댕댕남을 조련하는 여주의 300% 빙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앉으라면 앉고 벗으라면 벗고 하라면 하는 남주. 하고 싶어. 다들 섹시 댕댕남 한 명씩 데려가세요. 제가 풀링에서 찾아보니까 느낌표가 최대 3개까지 있더라고요. 느낌표가 많을수록 고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섹슈얼 표시가 있으면 꾸금씬이 자세하게 묘사되는 작품이라고 해요. 참 바람직한 표시죠? 좀 수위에 맞게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신들 어차피 느낌표 3개 빼곤 안 들을 거잖아.
작품이 저작권이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작품 활용을 위해서 두 서비스 측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두 서비스 측에서 모두 구독자 이벤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디오 코믹스는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비해 주셨고요. 플링은 무려 일주일간 앱을 다운받으신 후 성인 인증만 하시면 모든 독점 작품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이 플링은 플리니스트라는 ASMR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한데요. 오리지널 스토리보다 더 세고 빡센 취향의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수위 조절 같은 건 안 하시나 봐요. 내 안에 유교걸이 깨어날 뻔했잖아. 예? 처음부터 없었다고요? 오케아라는. 여성들에게는 시각적 자극도 중요하지만 분위기나 상상력, 정서적 교감에 더 큰 성적 흥분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섹시한 목소리 그리고 듣는 스토리가 상상력을 더 자극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잘생겼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디오 콘텐츠 추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